한겨울 정원이 가장 단조로운 계절이죠. 이곳의 이름은 꽃덤불인데요. 꽃밭 구경 들어갑니다. 이 겨울에. 대문 없는 이 겨울에. 꽃밭입니다. 꽃밭. 예, 입구에서 반기고 있어요. 이게 누운 로즈마리인가? 줄 로즈마리. 야, 근데 진짜 이 로즈마리가 겨울에 응?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 근데 얘는 겨울에 피어.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눈이 오잖아. 이 보랏, 눈 위에서 보랏꽃이 보인다니까. 추위를 뚫고 피어난 대견한 녀석. 향기는 덤입니다. 꽃이었을 때 얘가 있으니까 대우받는 거라 이렇게 다를 때 막 그냥 너무 많이 피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소개해 주세요. 오늘 써야지. 꽃밭의 주인. 아, 우리 꽃덤불에서 꽃들 그러니까 식물의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힘이 나요. 이 식물 자라는 거 꽃들 자라는 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도 이 응? 식물처럼 자연스럽게 막 가꾸지 않아도 막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우리 그런 것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힘을 좀 주어보자 해가지고 모인 식구들입니다. 꽃이 주는 행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려야겠다는 생각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꽃밭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쳤어요. 10분 안에 집중해 주세요. 저희가 발달장애 아이들하고 볍씨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하천 탐사도 가고 놀기도 하고 여기 꽃밭에 와서 꽃놀이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음식 체험도 요리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들은 이 공간에 와서 이제 꽃수다라고 그래서 꽃밭도 만들어보고 또 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이 언니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인생의 지혜를 항상 이렇게 설파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정말 꽃과 꽃과 함께 이 언니의 밥상과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이 속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꽃밭을 찾는 이들은 발달장애 아동과 엄마들인데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꽃밭을 누비며 꽃놀이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안. 이게 바로 꽃이 지닌 힘인가 봅니다. 저도 언니들하고는 달리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꽃덤불에 오고 사실 저희가 좋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누군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좋으니까 하게 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여기서 매주 모였었고 초반에는 계속 정말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거 같이 먹고 그런 시간이 되면서 아 이걸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이게 뭔가 단체를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들이 전해져서 뭔가 이렇게 더 큰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꽃덤불에 모인 4인방. 제가 이렇게 새들이 이제 뚱뚱하지만 여기 앉아서 이 향기를 맡으려고. 아~ 좀 있으면 얘가 진짜 백서야. 아, 향 나요? 아니 지금은 안 나. 지금은 안 나요? 이게 떠트리면 이게 봉우리 하나 하나거든. 이거 하나 하나 봉우리가 하얗게 터져. 터질 때는 향을 내뿜는데. 야 이해봐라 금전옥대. 금전옥대 알지?
금잔이라. 몰라. 금잔이야, 금잔. 금잔. 아, 금잔. 금잔에 앉아 있잖아, 금잔. 아, 그래서 여기다가 뭘 담아서 마시나. 진짜.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야, 요만큼만 담아도 위스키는 맛이. 짠. 안에는 통꽃이야. 어떻게, 응, 맞아요. 어떻게? 통꽃. 그래서 잔을. 잔이냐. 그러니까. 통꽃이니까 이건 딱 진짜 그렇죠. 술잔이다. 어려서부터 놀지를 않고 관찰만 했어요. 뭐든지 알려고 하면은 자세히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자세히 보고 그러면 알아지는 게 더 많고 그러면서 점점 교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리따운 수선화와 진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꽃밭을 알아가는 일은 앞으로 만날 아이들과 엄마들을 맞이할 준비기도 한데요. 그거 담에 이 빛깔 있잖아요. 이 빛을 여기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다시 식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이 더 잘 자라. 맞아.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배워갑니다. 언 땅을 뚫고 얼굴을 내민 기특한 생명들. 알아서 싹이 트는 녀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뽑아서 심어도 괜찮은가?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강력해. 이거 1년 초긴 하지만 굉장히 그 보면은 있잖아. 뿌리가, 뿌리가. 그 딱 보면은 얘 이거 강하구나 약하구나 알아. 이거 보면은 어떻게 알아?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 아, 잔뿌리가 엄청나네.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갖다 버려도 그냥 나는 거야. 이 잔뿌리 이 힘 봐라. 이 힘. 이게 한 총만 심었다. 이거 외딴 곳에 얘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얘가 이만큼이야. 하나가. 여기다 다 나왔니? 빽빽 이거 뭔가 한 100평은 심겠다. 꼬물꼬물 기어가요. 진짜 선생님 손으로 올랐다. 이거 뭐지? 겨울에 어디지? 나는 허브 파는 뭔가. 어머 따뜻한데 막. 아 나를 위해서 누가 이불 깔아줬나?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거는 다른 부담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여름에 무당벌레는 더 밝아요, 색깔이. 근데 겨울 되니까. 그러네. 약간 더 갈색이. 색깔이. 더 빨갛잖아, 좀. 어머, 이거 봐라, 이거. 이게 먹는 거 따로 그러게. 봐요? 여긴 참 좋아, 꽃도. 소쿠리를 들고 향하는 곳은 텃밭입니다. 상추가 장미처럼 탐스러운데요. 그런데 푸성귀 사이에 꽃을 같이 심어서 텃밭인지 꽃밭인지 아리송합니다. 야, 이거 깨니까 아니야? 와. 실해. 아이고, 진짜 실하고 이쁘다. 잘 되고 있을게. 이 언니의 꽃밭의 장점은 뭐냐면 꽃도 보고 먹기도 하고. 꽃도 보고 먹기도 하고. 이게 고수야, 이게 고수야. 이만큼 다 먹어야 돼? 이거 봐. 계절을 몰라. 얘. 너무 이쁘다. 야, 봉우리 자체가 빛깔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야, 끈끈이가 너무 싱싱하지 않나? 나 이렇게 싱싱하게 그러니까. 겨울에 이름을 몰랐어. 이름을 바꿨어. 사람은 나이가 드는 걸 싫어하는데 꽃을 갖고 나보면 빨리 시간이 갔으면 빨리 시간이 갔으면 기다리거든. 막 기다리면은 그 애들이 피어날 거니까 그 피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려고 빨리 갔으면 내가 눕는 건 모르고 근데 대신에 얘가 환히 밝혀주기 때문에 식물은 꽃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맛으로도 즐기는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도 밭에서 자기들이 따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평소 안 먹던 것도 잘 먹는 게 맞아. 자기하고 연결성을 이미 거기서 가지고 가는 맞아. 거야.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좀 도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니들 가까이 오게 되면서 이제 자연은 저한테 약간 어떤 바깥에 있는 좀 아름답지만 제가 구경하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구경하죠. 근데 이제 언니들 곁에 오면 그게 굉장히 일상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활 안에 같이 있어요. 아까 이제 발달장애 그 가족 친구들하고도 그 친구들이 사실 치료실을 다니거나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 특수하게 그렇게 이제 어떤 대우를 받고 그런 관계 안에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벽시학교 형 누나들하고 맺는 관계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한 번도 이렇게 이 친구들을 좀 온전히 다른 사람들 안에 맡겨놓고 치료실이 아닌 이상 마음 편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형 누나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도 아주 새로운 관계 경험을 했고 또 엄마들도 아이들 떨어뜨려놓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여기 오니까 여기 꽃에 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시간 동안 애들을 다 잊어버렸대요.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이상이 함께 꿈꾸면 살아가다 보면 일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같이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꽃은 흐리는 거구나. 흘리지. 여기 홀렸잖아. 꽃은 나도 홀렸어. 꽃은 흘리는구나. 홀렸어. 꽃덤불의 탄생은 꽃에 홀린 현경숙 씨가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에 귤나무 대신 꽃을 심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대문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땅은 제가 혼자 농사짓기에는 너무 버거운 곳이라서 같이 쓰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꽃덤불이 퍼뜨린 씨앗이 꽃에 홀린 이들을 더 많이 피워내길 바라봅니다. 자가 작년에 몇 초가 없었는데 엄청 그 새끼들이 막 돋아나가지고 막 여기 있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애기 같죠? 하나 둘 셋 넷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우단동자도 주인공 같지만은 저는 얘들이 더 주인공이에요.